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제51대 원예생명초등학과 학생회 플라원조, 정학생회장 이공학번 신수진, 부학생회장 이공학번 백주희, 직부 이공학번 남혜림입니다. 원예생명조경학과는 학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예, 식물생명공학, 조경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모두 배워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를 파악해서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계전공이나 심화전공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진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원예의 경우에는 원예 식물의 재배는 물론 유통이나 활용과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식물을 만나기까지의 전 단계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경의 경우에는 식물을 활용하여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과 같이 실무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식물생명공학의 경우 식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식물병, 식물의 유전적 활용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예 분야에서는 식물의 생육에 대해 다루기도 하며 이를 위한 주변의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일회성 실습이나 레포트가 아닌 긴 시간 동안 식물의 생육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장기적인 실습과 과제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경 분야는 원예 분야와 비슷하면서도 좀 더 실용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정원화, 조경의 역사, 아니면 공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법 등에 배웁니다. 네, 저희는 전반적으로 이론 수업도 배우기는 하지만 뭔가 본인의 기술을 갈고 닦아서 결과물을 만든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식물생명공학의 경우 보통 식물병 및 식물육종, 식물 소재로서의 활용, 즉 식물과 관련된 모든 생명 분야를 다루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분야는 학년 간의 과목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각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현재 스마트 농업공학 전공을 하고 있고 교직 기수까지 밟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공학의 경우에는 농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학문으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IT, 과학기술, 마케팅, 경영까지 융복합적인 배움으로 스마트 농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연계 전공으로 도시, 환경, 예술, 디자인 전공을 전공 중에 있는데요. 도안디는 예술가적인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업을 듣다 보면 미대 애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조경 수업에서는 설계이다 보니까 뭔가 깊이 생각하고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많은데, 이제 정반대인 뭔가 예술가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색달라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조경과는 이제 예술가적인 접근 방법과 설계를 하기 위해 분석하고 생각해서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자신만의 절충안을 찾는 것이 조경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바이오 인포메틱스 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란 생물 정보학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물 정보를 처리하는 학문입니다. 현재 식물 생명 분야에서도 해당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활용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생조에서 식물 생명 공학을 전공할 학생들도 해당 전공을 함께 전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생으로서 느끼는 원예생명조경학과의 장점과 매력은 다양한 세부 전공을 모두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예 식물이라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배움의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전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즘 풀을 보면서 멍을 때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거나 힐링을 받는다는 풀멍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힐링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도시 정원 설계 및 시공이라는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정원을 설계하는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실시 설계 전까지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곳이 되게 많았는데 이 수업에서 거의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손으로 설계하는 길이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끝도 없는 수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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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을 거치면서 설계 이렇게 생각할 것이 많구나라고 처음으로 느끼게 돼서 되게 의미가 깊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는 A3 크기의 파일을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한 원예 생명 조경 실무론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정말 저희 학과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번 학기에 수강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원예 분야든 생명 분야든 조경 분야든 각 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것은 식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식물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가지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식물을 자주 키우기도 하고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선물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다육이나 뭐 선인장, 관엽식물, 채소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를 키워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제 책상 위에 있는 물고기 뼈처럼 생긴 PC본 선인장이랑 동글동글한 모양이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예쁜 곰돌이 모양처럼 예뻐서 데리고 온 빅섬 선인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식물에게도 스스로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너무 과하게 보호하거나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생조로서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방울토마토를 키웠던 경험이랑 이번에 입학하면서 수업에서 키운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육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엽식물, 이제 꽃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화려한 식물들을 계속 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모으다 보니까 집 베란다가 거의 아마존처럼 이렇게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식물을 기르는 팁은 식물에 애정을 갖고 식물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자기가 식물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애정을 갖고 관찰하다 보면은 아, 이 식물은 해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 식물은 물을 주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잘 기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예생명조경학과를 식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원예생명조경학과에서 많은 분야를 경험하고 본인만의 길을 찾아나서는 여행을 해보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식물이라는 키워드로 무궁무진한 적용과 연결이 가능한 식물의 힘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학과를 꼭 알리고 싶습니다. 미래의 원순이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는 식물이 좋아, 자연이 좋아. 근데 뭘 할지 모르겠어. 난 뭘 잘할지 몰라. 하는 분들은 원예생명조경학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전공이랍니다.